하이염 반갑습니다. 여러분 백종화입니다. 저는 뒤에 보이다시피 부산역에 왔습니다. 방금 막 부산역에 도착한 것처럼 연출을 했는데 사실 어젯밤에 왔습니다. 숙소가 부산역 바로 앞이어서 부산역에서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. 원정으로 오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수원은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어요. 변성환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이틀 정도밖에 없었다 보니까 사실은 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만 오늘 이제 또 변성환 감독이 어떤 축구를 좀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 경기 꼭 승리해서 돌아가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. 경기장 근처에 있는 연산역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수원 팬분들이랑 같이 먹고 있거든요. 야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산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한번 좀 궁금해져가지고 또 카메라를 켰는데 괜찮으신가요? 네. 네. 네 안녕하세요. 네. 네 삼거리 왕장입니다. 네. 네. 뭐 사실 최근에는 삼거리 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홈 경기 아니고는 못 갔는데 최근에 지금 쉬는 기간 동안에는 원정 경기 포함해서 다 가보려고. 하고 있습니다. 감독님도 새로 취임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 먹으면서 많은 분들하고 좋은 얘기하고 있습니다. 역시 수원팬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. 변성환 감독 선임되고 나서 계속 그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. 많은 기대하고 있고 변성환 감독님에게는 충분히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 시간 동안은 충분히 지지하면서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같은 질문인데 예, 살짝 알코올 들어가면 괜찮을까요? 아 그럼요. 네. 네, 어떤 마음으로 또 여기 부산까지 오셨나요? 제가 요즘에 돈독이 올라서 사실 돈 벌기 좀 바쁜데 꼭 오고 싶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좀 승률이 좋아요, 사실. 제가 장거리 직관을 가면 항상 이기거든요. 그죠? 네. 그래서 오늘 무조건 이길 거고 사실 술 한잔 먹을 겸 축구 볼 겸 이렇게 온 것도 있는데 항상 꿈속이라도 따라가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꿈속이라도 함께 가시죠. 오늘 그리고 2대0으로 2대0 오늘 이 물 나눔 행사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. 원정석 매점이 좀 협소하고 준비된 물의 수량이 많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좀 준비한 행사고요. 이제 많은 팬분들이 좀 목마르지 않게 경기 보실 수 있게 준비한 거니까 오해하지 않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반전이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. 사실 뭐 염균 체제에서 5연패를 할 때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. 계속해서 공격하고 압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 마지막에 좀 실점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라인을 좀 낮추면서 상대의 공격들을 좀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후반전에 조금 역습을 가져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이게 뭐 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변성원 감독이 좀 일부러 좀 라인을 낮추면서 부산의 펀치를 계속해서 흘려내보내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. 후반전에 좀 공세를 펼치면서 뭐 교체카드도 적절히 활용해 가면서 상대를 좀 공략하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후반전 리액션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진짜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라도
네, 오늘 경기 1-1로 마무리됐습니다. 뭐 5연패를 끊었다라는 거에 좀 위안을 가지고 오늘 경기를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변성환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디테일이라든지 색깔을 입히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아무래도 자신의 축구를 확실히 좀 색을 입혀서 그 이후에 이제 경남 원정에서는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사실 그 위치에서 드리블을 치다가 뺏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거든요. 아, 이런 장면이 다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지난 5연패 기간 동안 그 조급함에 의해서 좀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골 넣으려고 압박하려고 하다가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후반 막판에 실점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템포를 조절하면서 경기를 운영했다라는 부분은 좀 그래도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이제 막막하네요. 아, 1박 2일 동안 뭐 꽤나 힘들었다면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희망을 보는 경기를 본 것 같아서 좀 마음 편히 왔고요.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옴!